빨간 딱지만 붙이세요. 어디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에다가 스트랩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테이프가 잘안 떼지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잡고 손톱으로 팍 쳐주세요. 쳐주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떼주시면 되고요. 가운데도 자꾸 튕겨주세요. 바로 들리죠? 자, 이렇게 다 뜯었으니까 이제 다시 이 앞에 벽에다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흔히 사용하실 벽지고, 밑에 쪽은 나무입니다. 문에는 그냥 다 잘 붙고요. 벽에 붙이시는 분이 있을까봐 벽에도 한번 붙여보고, 밑에 나무 재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부터 붙여볼게요. 금속이라서 얘는 조금 무거울 것 같은데 잘 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위쪽부터 한번 눌러주시고, 밑에 쪽도 묶어주세요.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 밀레니즈 루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던 커넥터가 떨어지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 위로 가도록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걸리게 되죠. 다른 것들은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이거 그냥 뜯어서 다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기 문이 비어 있어서 여기다가 애플워치 스트랩들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에다가 스트랩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문 쪽이 비어 있었잖아요. 문을 여닫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미관상 별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쪽 문 열면은 안 보이는 쪽이잖아요.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죠? 나가기 직전에 스트랩을 뭘 낄까 생각하고 나갔는데 문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뜯어낼 때 테이프가 벽에 손상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한번 볼까요? 여기 뜯어도 뭐 벽이 뜯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뜯어볼게요. 세게 뜯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접착력은 힘을 주면 더 세지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놓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방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딱 뜯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테이프가 남아있죠. 남아있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여기 딸려오잖아요. 그럼 그냥 뜯으세요. 뜯어서 다시 붙여주세요. 그냥 스트랩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교체를 해볼게요. 원래 쓰던 터치밴드를 빼고 얘를 정리를 예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썼던 거는 그냥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럼 위치 이런 데 아무 데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벽에 손상 없이 그리고 다른 정리함도 필요 없이 2,000원만으로 마음대로 꾸미시면 되겠습니다.